146쪽 유기효를 보세요. 유기는 명겸이니 청코길하니라. 이는 이유순 거중하니 시위겸덕이 적어중이니 겸덕이 중적어중구로 발어외하야 현어성음 안색구로 왈병겸이요. 거중 특정하야 유충정지 덕야라 고로운 정길이라. 범청길이 유위정차길자고 유위특정즉길자니 유이지정길은 수자유야라. 유순충정하야 이겸유문하니 정이차길자야라. 고로기점이여차라. 상활명겸정길은 중심특야라. 이지겸덕은 유지성적어중이라 소이바로성음이니 중심소차득야오 비면위지야라. 이제 육이효가 됐어요. 육이효는 밑에는 음효가 있고 위에는 그 양효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육이효니까 음효로서 음자리에 있으니까 득정을 했고 가운데 있으니까 중도를 얻었지요. 근데 기질이 강하지 않고 유약하다 보니까 속에 운축한 겸덕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겸이니 정코 길하니라. 명겸은 이게 울명자인데 울명자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울려 퍼져 나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울면 그 겸덕이 울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코 길하니라. 굳으면서도 길하다. 이는 이 유순 거중하니 이 이효는 음효니까 유고 순이죠. 유순한 것으로서 충도에 거하고 있으니 시위 겸덕이 이것은 겸손한 덕이 처거중이니 속 마음에 쌓일 적자죠. 쌓임이 되니 겸덕이 충적어 중이라. 겸손한 덕이 중심에 마음속에 충적 꽉 채워져 있고 쌓여져 있는지라. 코로 바로 위하야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현어 성음 안색이라. 성음은 소리성자, 소리음자인데 사실은 여기는 말소리와 어감이라는 말이 있지요. 말소리와 어감에 드러나고 안색, 얼굴빛에 드러난다 이거죠. 얼굴빛 자체에 벌써 겸손한 표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로왈 명겸이요. 그 겸손함이 울려 퍼져 나오고 거중 득정하여 중도에 거하면서 정도를 가고 있어서 유중정의 덕이라. 중정의 덕을 지니고 있더라. 고로운 정길이다. 그래서 곧으면서도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범 정길이 유위 정차 길자하고 유
위, 특정, 즉, 길자 하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정길이라는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정차 길자, 정하고도 길한 것이 됨이 있고, 고두면서도 길한 것이 된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정 즉 길자가 있어요. 고든 도를 얻으면, 곧게 나가면 길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있는데, 유기지 정길은, 여기에 말하는 유기지 정길은 그 소자유해라, 저절로 갖추고 있는 그런 덕이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이 정길이라는 것이 조건을 갖췄을 때의 정하고 길함이 될 것이라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처절로 정길이 된다는 거죠. 본의 보세요. 유순 중정하여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중도와 정도를 가고 있어서 이 겸유문하니 겸손함으로써 유문, 소문이 났으니, 여기 문자는 들릴 문자입니다. 사람들 귀에 들린다, 즉 소문이 났으니 정이 차 길자여라. 곧고도 또 길한 것이다. 고로 기점이 여차라 그 점이 이와 같더라. 상활 명겸 정길은 중심되게라. 명겸이라서 정하고 길하다라는 것은 중심득, 속마음에 터득한 거예요. 속마음이 득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맞다는 거죠. 이지 겸덕은 유지성 적어 중이라. 이효가 겸덕을 지니게 된 것은 지극한, 그러니까 지극히 참된 것이 속마음에 쌓여 있는 대로 말미암기 때문이더라. 소위 바로 성음이니, 그러다 보니까 음성이라든지 음조에 표출되는 바가 되니, 중심 소 자득야오, 속마음에 스스로 터득한 바가 되고, 거기 저절로 그렇게 얻어진 바가 되고, 비면미지하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학에서 말하는 성어중이면 형어외라는 말이 있어요. 참됨이 속에 쌓여지다 보면 밖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거기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진실이라는 거지요.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러나서 우러나오는 겸손이라는 거예요.